이렇게 되면은 창은 아무리 좋은 창 같아도 결과적으로 시공 자체는 잘못한 거죠. 내가 막 화가 나는데요,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무광 아트빌 2차 아파트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현장을 오게 된 동기는 여기에 사시는 고객님께서 최근에 전체적으로 올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창호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고 말썽을 일으킨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도 안 되고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보고 오늘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창이 정말 쓸 수 있는 창인지 쓸 수 없는지 한번 제가 점검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근에 인테리어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사모님이?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됐어요? 인테리어 업체한테 다 맡겼는데 통째로 다 맡겼다는 얘기죠 전체 다? 올수리 맡겼는데 이 창호 부분을 갖다가 인테리어 업체가 직접 시공했습니까? 네. 창호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창호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창호만큼은 이렇게 놓으니까 제작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시공을 특히 잘해줘야 하는데 시공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상단에 이 네일 부분 보겠으면요 창작을 잘못 이게 제작을 해가지고 네일을 갖다가 스텐으로 이거 보강을 해가지고 창작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거는 아예 안 돼 있었는데 그거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없었잖아요. 네,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강하려고 업체를 부르니까 이 네일에 대해서 벌칙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업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창, 이 창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세상에 창을 이렇게 해놓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네. 어쨌든 제작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점검을 또 해볼게요. 각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봐요. 네, 네이저 수직 수평기입니다. 창틀 하부 프레임이 수평이 얼마나 잘 맞고 수직이 잘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네이저 보입니까? 내가 지금 거의 맞춰졌거든요. 자. 상단은 지금 거의 맞춰졌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약 30mm가 지금 틀리는 거예요. 30mm. 지금 이 정도면은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밑으로 쳐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28mm, 33mm 정도. 여기는 36mm. 스탠이 지금 전혀 안 맞다. 그나마 스탠으로 지금 보강이 돼서 좀 버티고 있는데요. 만약에 스탠이 없게 되면은 이 창작 자체가 앞으로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내가 이런 창을 진짜 처음 이렇게 봤습니다. 7개월 됐다는데 이런 창을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이 그때 어떤 업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업체는 정말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충망을 열게 되면은 방충망이 지금 탈락됩니다. 이건 아유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이게 물기가 이렇게 있다는데 얘가 지금 누수가 된 것 같고 단열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단열재로 이렇게 최근에 설치한 창 갖다가 이렇게 단열재로 이렇게 해놨네요. 이건 너무합니다. 너무해. 이건 시공도 불량이고 제작도 불량이고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창틀 자체가 수직 수평도 안 맞고 제작 자체가 적게 돼가지고 약 한 10mm 이상이 적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 걸린 치수가 아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임시 방편으로 예, 다른 사람 부르셔가지고 이 고객님께서 이렇게 스탠으로 달아놨는데 불과 한 1mm만 지금 걸려있어가지고 이 창이 다행히도 지금 이제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강풍이라든지 태풍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창이 탈락이 됩니다.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사모님 하여간에 인터넷 연락도 안 되지요? 지금도? 전화 안 받죠. 전화 아예 안 받아버려요? 돈은 다 들었을 것이고요. 돈은 다 들어갔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보니까 창이 확장형 이중창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마찬가지 이 창도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창작이 지금 이제 걸치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요. 이건 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개는 안 열어요. 정말로 이 창은 큰일 납니다. 지금 거의 저도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요. 창문 자체가 적게 제작이 된다든가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창작에 붙어있는 이 삽입되어 있는 모해야가 결과적으로 이 네일을 갖다 감싸줘야 되는데 네일을 감싸지 못하게 되면 기밀성이라든지 단열성, 방음성 이런 게 다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성능을 갖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점검을 해본 결과 여기 이번에 한 7개월 전에 인테리어 했지만은 전체 창호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확장된 이중창만큼 거실과 이 침실 작은 방은 창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저희가
공사를 잘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고객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다시 이렇게 재시공하는 걸로 결론을 냈고 공사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며칠 후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와서 다 뜯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10여일 전에 와가지고 여기에 있던 창을 각도라든지 창작의 크기 다 점검을 해서 이 창을 다 다시 철거하고 새로운 창으로 시공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인테리어 업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창틀을 뜯어보니까 한마디로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하부에 보면은 목재로 지금 받쳐가지고 창틀을 안착시켜놨고 측부도 마찬가지 목재로 해가지고 해놓은 걸 지금 다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재로 하부에 받쳐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 목재가 썩게 됩니다. 썩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하자가 나중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공한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몰딩을 뜯어봤는데 지금 이미 몰딩에 틈이 차가지고 이미 물이 먹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누수라든가 지금 결로가 심해가지고 발생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얼마 가지도 못해가지고 이게 다 썩지요. 지금 여기는 시공한 지가 벌써 한 5,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공한 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그래도 너무했네요. 지금 보면은 심란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철거를 한 건데 이 단열이 아예 안 돼가지고 안에 내부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텅텅 비어 있고 목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창을 아무리 좋은 창 같아놔도 결과적으로 시공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내가 막 화가 나는데요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걸 다 철거하고 이 목재를 다 철거하고 다시 저희들이 받침대를 다 놓고 고정을 해서 마감을 지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고정을 하고 있는 파이브랙의 어떤 간격인데 약 한 800mm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보시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보강심이 다 보이죠? 양쪽에 다 보강심 넣어가지고 여기서 간격이 한 800mm 정도 해가지고 튼튼하게 지금 고정을 해서 비바람이라든지 강한 태풍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창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간격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강심이 다 있죠? 지금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느 태풍이라도 튼튼하게 고정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폼을 쏘고 있는데 우리가 폼을 쏠 때에 밖에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싹 쏘고 건을 가져와서 중간에서 깊이 넣고 다시 한번 쏘고 마지막에 폐분을 써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폼을 정확히 이렇게 안에 특히 만약 공간이 있게 되면 뭐 결로라든가 단열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공간이 없도록 폼을 세 번에 이렇게 걸쳐서 폼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창을 싹 뜯어보니까 하부, 뭐 측부, 상부가 다 한마디로 엉망이었죠. 폼하고 실리콘으로만 고정을 시켜놨다는 것이죠. 각 전체가 사각도 맞지도 않고 하부 수평도 거의 뭐 파도를 쳐가지고 맞지도 않고 수직도 마찬가지로 맞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창짝이 작아가지고 이 네일에다가 스텐으로 절곡해갖고 붙여가지고 세상에 스텐 절곡한 그 비용을 우리 고객님이 100만원 넘게 들어갔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이렇게 창을 설치했던 것이죠. 해도 너무했죠. 정말 다행인 것이 이번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했던 거 정말 다행입니다. 기존의 창은 그래도 나쁜 창은 아니었습니다. 재질 자체가. 현대에서 나온 홈사시 발코니 창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설치해 놓은 창보다 한 단계 아래급이었죠. 우리가 한 단계 2급으로 해가지고
예, 창을 설치했습니다. 창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직 수평이 잘 맞기 때문에 상단에 걸림수수가 이제 아주 튼튼하게 잘 걸려 있기 때문에 기밀성이란지 기밀성이 바람의 예풍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게 바로 현대에서 나오는 245D라는 창인데 바로 발코니 전용 확장기 창이라는 얘기죠. 고정을 할 때도 간격이 뭐 거의 한 500간격입니다. 지구재구로 해가지고 매립형으로 아주 말끔하니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유리도 보게 되면은 B종입니다. B종의 B종 바로 이제 노이 코팅 유리입니다. 노이로 된 유리. 단열 건봉에 아르곤 가스까지 투입을 시켜서 바로 양노이. 바깥창도 마찬가지고 안쪽창도 마찬가지해서 양노이로 시공을 했습니다. 단열 건봉으로 두께는 24mm로요. 최고의 사양입니다. 1등급 이상에 나온 제품으로서 시공을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주 따뜻한 이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모님께서 내장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장문은 발코니에서 할 수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1대 2대 1로 창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공하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그 발코니뿐만이 아니라 창호는 창호의 전문업체가 시공을 해야 한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얼마 설치도 않은 창을 뜯어낸다는 게 너무나 아깝다는 얘기죠. 시공을 철저히 잘해야 한다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린하우스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가서 완벽하게 하는 걸 그런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